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시험 있습니다. 5월 14일. 오늘 13일이고 그 전에 대비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먼저 올려드렸고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어봤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답을 좀 궁금해서 빨리 맞춰보라고 답을 좀 붙여드렸는데, 문제풀이 하면서 좀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휘 같은 거, 뭐 나왔던 것들, 또 기타 등등 제가 이제 필을 좀 받으면 또 이게 예지력이 좀또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아주 뻔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맞췄던 거는 내일 봐도 맞추니까.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만 좀 골랐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로 내일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중짜리가 좀 많고요. 기타 뭐 상짜리는 이제 약간 어휘가 어려웠던 게좀몇개 있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101번부터 설명을 쭉 이어나갈 텐데요. 자, 제가 좀이 글씨를 키우고 싶은데, 이거를 잠깐만 지웠다가 다시 갈게요. 네. 글씨를 다시 키워서, 크게 보여드리도록,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사라졌어요. 네.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집중력을 좀 유지하고자, 그냥 제 화면을 좀 붙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커졌죠? 101번. 관계대명사 격문제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소유격이에요. 앞에가 회사나 사람이 있고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자100% 뒤에 명사만 붙어진다면 동사하고 명사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이럴 때는 후즈가 정답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격인데 주격은 좀 쉽죠. 사람 삼을 다쓸수 있는 사람 somebody나 something 다쓸수 있는 자 이런 게 있고 이제 that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격인데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사. 자, 물론 이제 목적격도 that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목적격 얘기 좀 할게요. 목적격은 전치사를 붙여서만 돼요. 다르게 낫네요. 그래서 which나 whom이 답인데, 이건 선행사 따라가시면 됩니다. 선행사 어디 있겠어요? 전치사 앞에 있겠죠. 그래서 somebody면 whom, something이면 which, 이러면은 격문제는 대체적으로 맞추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이런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린다면 뒤를 보셔야 되겠죠. Morning Express. 자, 이게 문장 전체의 동사예요. 그래서 hotel guest가 will receive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request는 명사, 동사 뭐죠? 얘는 동사죠, 동사. 자, 이 morning express room service를 요청하는 게스트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후즈가 아니라 답은 후.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게 아주 뜸뜸이 나오는데 쉼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사람 있고 여기 빈칸이고 동사 이러면 보기에 두 개를 줄 수가 없어요. 풀을 할래, 대탈래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쉼표를 찍어줬다면 자, 답은 여기서 하나만 됩니다. 대트는 안 되고 후 정답. 만약에 사물이면 그러면 휘치가 정답이 돼요. 대트가 안 되고. 자, 102번 넘어갈게요.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부사는 일단 어휘가 내일 분명히 나오는데 위치를 보고 수식을 받는 품사를 일단 잡는 게 급선무예요. 첫 번째, 동사 수식 가장 흔하죠. 두 번째, 형용사 수식. 여기서 부사, PP 명사. 약간 이게 좀 끌려요. 내일 나올 것 같아요. 어휘든 어법이든. 부사, PP 명사. PP는 무조건 부사하시고요. 어휘도 PP에 대한 수식으로 적절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사 수식할 수 있는 게 전치사구가 있어, 전치사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장 전체인데요. 앞으로 가던가 뒤로 가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사를 쉽게도 문맥 쓰는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probably 같은 거. 동사 주변에 안 써요. as well, 또한 이런 것들이 항상 문맥에 위치하는 그런 부사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명사 수식 가능 부사 있어요. 제 교재 보시면 부사 7강에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데 원칙상 명사 수식 가능 부사가 제 교재에 적혀져 있죠. only 있어요. only. exclusively 같은 뜻의 다른 단어고요. 오로지 또 specificall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 수식 가능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위치를 딱 보면 무슨 수식인지 대충 감이 잡혀지죠. We recommend that 이하를 추천드렸다. The paint, should가 빠져서 원형이 온 겁니다. used, 자, 이쪽에만이죠. 이쪽에만. 자, 전치사 구 쪽에 수식을 좋아하는 only, C가 정답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명사 수식 가능한 부사다 그랬는데 only, landlord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landlord가 집주인, 땅주인입니다. 오로지 집주인, 땅주인만 개조를 허락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nearly는 숫자 수식 좋아요. 얘는 거의라는 말이죠. 숫자 수식 좋아하는. more than 있고. 자, 제 7강에 다 있습니다. almost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bout, around. 자, 이게 전치사처럼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숫자를 붙이는 부사로 사용이 되는 것들. at least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숫자를 수식하게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metallic surfaces라는 거는 이제 메탈이에요, 메탈. 금속 표면에만 이것이 사용이 되는 걸 추천드렸다. as it does not adhere well to the surface of other material. 다른 어떤 물질의 표면에는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네요. 그 다음, 103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동사를 금세 풀어주는 장치죠. 전치사를 수반하는 자동사 구의 문제입니다. account for 그냥 나오죠. 근데 explain it 의미적으로 별로 이상함이 안 느껴지겠지만 얘는 어법으로 완전 이상하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묻어요. 전치사가 올 수가 없고 바로 명사가 와야 돼요. 설명하려면 무엇을 설명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하면 자동사, 타동사. 자, 여러분 2강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comply with. 이게 타동사라면은 준수하다, 따르다니까 뭐죠? follow에 해당이 됩니다. with를 꼭 써줘야 돼요. compliance with. comply with. in compliance with가 이제 동사, 전치사 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ccount for. 설명하다 비유를 찾아야 되겠고요. explain 이런 거. 자, 또 reply to 붙이죠. 전치사 to지에 to정사 to 아니에요. 답변하다 answer 저거랑 동격이고. 또 object to 거기 책에 다 있어요. 반대하다 oppose 얘는 to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외우도록 하시고요. adapt이라는 거는 자타가 다 돼요. 그래서 어디에 적응하다 그러면 자동사로 사용이 됐고 adapt A to B 그러면 A를 B에 적응시키다? 그럼 타동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04번 갈게요. 자, 감정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좀 지겨워라 해야 돼요. 우리 재수강 분들은 특히 많이 좀 풀어봤기 때문에. 자, 감정은 사람삼을 갖고 문제 풀기죠? 감정동사 몇 개? 여러분들의 감정은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이건 제 9강에 있습니다. 태. 동사 태. 자, 감정 동사가 이 정도 있으면 사람과 붙었다. 그러면 뭐예요? 답은 PP예요. 자, 사물과 붙었다. 그럼 감정은 ING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원형의 우선의 법칙이다. 그래서 impressive는 impressive를 쓰지 않죠. 이게 인상적인 뭐 resume, 어떤 이력서나 qualifications 같은 거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난달에 이게 나왔었어요. exhausted냐, exhaustive냐.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철저한이라는 뜻이에요. 철저한. 소모되는도 있는데, 소모되는. 상태적으로 늘 소모되는. 철저한이고, 얘가 지친. 사람하고 올 때, I'm so exhausted. tired의 동격이죠. 자, 이 pleasant는 쾌적한. 사물과 어울릴 때.
유쾌한 사람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유쾌하다 그런 거지. 앞에 있는 낙조가 이거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걸 느낀 거죠. 이 사람이 유쾌한 게 아니라. 그래서 I'm pleased that 절, I'm pleased with 무엇과 기쁘다라는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뭘 봐야 돼요? 목적을 봐야 돼요. Find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내가 그것이 어떻다라고 알게 됐다. Found the program interesting이죠. 사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left. 현장으로 갈게요. tourist를 느끼도록 했다. excited를 하게 만들었다. 남겨놨다. 뭐 이런 뜻이 될 때는 목적어 갖고 사람 삼을 가니까 이 뒤에 있는 ing냐 pp냐는 목적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5번. 이렇게 다 보여요. 네, 글씨들.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사 어휘가 좀 어려운 어휘면 난이도가 좀 껑충 올라가고요. 부사 어법은 내일은 한두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완벽한 동사 주변에 뭐 넣어라 그러면 부사고, 문장이 하여튼 완벽한데 뭐 자꾸 넣어라 그러면 하여튼 다 부사예요. 자, was appointed, 임명됐대요. to serve as director로서 근무하도록 임명됐습니다. 어떻게를 넣고 가야 돼요. 지금 동사 수식의 부사의 어휘니까. comparably, 비교적으로, 이상하죠. provisionally, 자, 잠정적으로, 정답이죠. provisionally, on a provisional in a provisional base. 이거는 동격이에요. 잠정적으로, temporarily. permanently 반대죠. restrictively, 제한적으로, critically 비판적으로. 자, 그래서 동사 수식이 적절했고, 여기서 appoint 언급 좀 할게요. 자, 여러분, appoint는 A를 B로 임명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appoint A를 B,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임명을 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주어가 되고, appointed, 임명이 됐다. 뭐로? B로. 이렇게. 직함. 자, 이거는 지금 있는 거와 똑같죠. A가 B appointed to 부정사하도록 임명이 됐다. 이렇게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는 뒤에 무슨 수반이 가능하죠? 명사 수반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알아보세요. Considerably를 A가 B로 간주가 되어지다. 또 named 있죠. 자, A가 B로 임명이 되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또 이렇게 결과 나오죠. 여러분, 사형식 기억하세요? 사형식. 자, 사형식도 앞에 있는 수령인이 공급물을 보내짐을 당하는 게 받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이 되죠. 공급물, 그렇죠? 그래서 sending할래, sent할래 그러면 어법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를 received할래, sent할래 그러면 어휘로 나오지만 이거는 해석적으로 하면은 말려들어요.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러려면 능동으로 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sent, be sent, sending order. BPP,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함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사용식의 수동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06번 갈게요. 이렇게, 자, 중간에 쉼표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부사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기 중에 두 개가 걸립니다. To be냐, being이냐. 자, B하고 D는 일단 절대 안 돼요. 탈락. 자, to be면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 being이면 분사구문이죠. 우리 이거 3강에서 했었어요. 4강에서도 했었고. The Chief Executive Officer, CEO, 오가와, has assessed, 어디에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답니다. Confidential Company Reports. 자, 이게 되기 위하여 목적성과 이 갖고 있다가 언급이 맞겠어요? 틀리죠? 자, 이 사람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유. 해석을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 분사구문. 그래서 C가 정답이에요. Because나 as he is CEO. 자, 이렇게 되면 부사설이죠? 자, 이거를 줄입니다. as 남겨놓고 he 빠지고 빙해요. 자, CEO 이러면 얘가 구죠. 부사 구. 자, 여기서 뭐까지 뺀다? as까지 빼고 빙을 앞으로 나오는 게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됐죠? 그다음 107번 어휘 문제. 어휘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어휘는 주어랑 연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제가 6에서 좀 퍼온 건데,
6이어도 5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에서 다시 한번 만날 때도 있어요. 진짜 똑같은 문제가. He said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he는 mayor로 제가 기억해요. 그 지역의 시장이 얘기하기를 although the fee 그 fee가 자 여러분 내용 잡을 때 항상 요거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휘 문제에서 역적 버트 양보 이거 although 자세 번째 인과 이유 because 등등 자네 번째는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반드시 파악이 돼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 취지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The fee is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he believes 믿습니다. It will solve the city traffic problem. 자 그것이라는 게 fee죠. 이것이 교통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금이 요금. 요금. toll fee였었어요. toll fee. toll gate 할때그 내는 fee를 toll fee라고 그러죠. 미국 엄청 비싸요. 한국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자, unstable 안정하지 않다. ineffective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쓸모없는. 맞네요. 뭐 쓸모없다. 무효다 이런 거. 그다음에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다. unpopular. 자, 여러분 이게 인기가 없는도 있지만 반응이 좋지 않다도 있어요. 평판이 나쁘다. 반응이 좋지 않다. 이 fee가 아직 실행이 안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행이 됐다면 우리가 fee라는 요금 자체가 이것이 효과를 보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죠? fee라는 것이 stable하고 unstable, 이것도 아니겠죠. 정책이 뭐 stable하고 unstable 하겠죠. 자, 이게 가장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오답률이 높았었어요. 충분하지 않아? 그것이 이제 좀 적다? 이거예요. 불충분한, 부족한. 근데 얘는 공급이 부족하던가, 뭐 증거가 부족하던가, 어떤, 시간이 부족하던가, 그런 거지. the라는 걸 언급한 건 언급한 fee를 다시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이고 fee를 언급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럴지라도 그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자, 어려웠죠? 108번. 자, 아까 관계대명사를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의 싸움이면,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이 완이 왔는지 불이 왔는지 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복합도 마찬가지예요. 복합조. 세 개, 삼삼으로 갑니다. whoever, whatever, whichever. 자, 이것이 뒤에는 불을 붙이고요. whenever, 때를 나타내는 거, 또 wherever. 장소를 나타내는 거, 또 however. 자, 이것이 뒤에 완전 문장이 오게 됐어요. 여기서 however이 얼마 전 출제가 돼서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연거푸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however이 85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이. how는 특징적인 게 형사나 부사를 뒤에 바로 붙이죠. 그래서 부사를 붙여서 얼마 전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whatever하고 whichever이 자 여기서 불완전한 문장을 붙인다와 완전 문장에서는 이제 대명사 쪽으로 가는데요. 얘가 복합관계 형용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붙여요. 이렇게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로 사용되는 whichever가 whatever이 있다. 자, 이것만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바로 이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rkers can find space. 완이네요. 완전 문장 붙이는 거 그냥 나오네. 자, B. 정답. Incoming shipment. 들어오는 입고가 되는 배송품들 should be stored. 보관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곳이든 다. At any place where workers can find space. 그래서 at any place. 이거를 다 줄인 거예요. Workers can find space. 됐죠? 자, 109번으로 갈게요. 3라는 게 10의 이하일 때는 이렇게 글씨로 써주고요. 그 이상일 때 숫자로 써주는 게 특징인데, 3시간. 3시, 3시. 3시간. 3 o'clock이 아니라 3 hours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살짝 얘기는 했었는데, 숫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 들어갈 게 부사겠어요? 전치사겠어요? 이런 건안 돼요. 전체 두 개를 겹칠 수 없으니까. Now this는 뭐의 동격? Because의 동격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절,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자, 이내에. 자, 이게 답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오답이지만, 이내라는 게,
이제 범위를 나타내서 일주일 이내 이런 거 푸르면 7을 나오고 또 공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소, 컴퍼니, 회사 내에서 이런 거또 아리까 같은 거 이건 이제 기사 내에서 이런 거고요. 워킹 디스턴스, 자 이런 건 도보 거리 내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more than 정답이에요. more than, less than. 자, 이런 것도 다 부사예요. 뒤에 숫자 붙여주면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있고. 또 가장 출제빈도 높은 건 단연 이거죠. approximately. 그다음에 nearly도 있고, 또 almost도 있고요. 일단 전치사로 사용이 될때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 여기서 about, around, up to까지 해서 자, 이런 것들 숫자를 붙이면 다 부사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0번 볼게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flexibility를 수식한 형용사 문제네. The manager position, 관리직은 would offer flexibility and higher salary. 자, 이거를 fixed 하면 안 돼요. fixed는 고정된. 근데 고정된과 flexibility가 모순이잖아요. 추가. 얘는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99점 정도, 99%의 확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어떤 융통성과 더 높은 셀러리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111번 갈게요. 오케이.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어포인트를 언급을 좀 했었는데, 어포인트하고 어사인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포인트 임명하다, 어사인이 누구한테 무엇을 할당하다죠. 그래서 어사인이 사용시, somebody, something, 업무를 할당하다. 어포인트, A, B 임명하다, 아니면 투부정사하도록 임명하다. hire, 고용하다. 그러면 obligate가 oblige하고 동격인데요. 얘는 굉장히 세요. obligate는 누구한테 의무를 지우다. 그래서 somebody, 투부정사하는 걸 의무 지우다. oblige도 마찬가지야. oblige, somebody, 투부정사 하는 걸 의무를 지우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어떤 사용이 많이 용리가 높냐면 법, 계약 같은 거 있죠. 도덕, 좀안 지키고 이러면은 약간 대조치 있는 거. 자, charge는 somebody에게 투부정사 하는 거를 할당하다, 의무를 지우다도 있고요. with하고 업무도 있어요. 업무. 지우다만 갈까? 지우다?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우다? 부과하다? 이런 거? 자, 이거 정리할까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obligate 같은 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obligate하고 oblige, somebody, 투부정사를 꼭 오용수처럼 붙이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 계약, 도덕성, 그 다음에 impose가 또 지우다가 있어요. 얘는 벌금을 뒤에 붙여. a fine. 벌금을 부과하다. 자, charge가 좀 뜻이 많네요. 보니까. charge somebody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하다. you can charge me. 나한테 청구하다. 청구하다. 이렇게도 되겠고. 그 다음 charge the fee 하면은 그, 금액을 또 누가에게 청구하다면 그거를 내라고 청구하다도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한테 투부정사하는 거나 with 업무를 지우다 이렇게 있어요. 지우다. 다 지우다 지우다. 네, 부과하다. 자, 하지만 이게 어울림이 다 틀리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고요. 자, 올라가서 볼게요. 이 뒤에가 뭐가 나왔는지. Evaluating his current marketing plan 업무네요. 업무네. 자, A라는 사람이 이 업무에 대해서 할당 받았네요. 자,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지. 그치? 네, hire도 안 돼요. 이거와 함께 고용이 됐겠어요? 근데 이거 함께 동반의 관계가 일거리인데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자, 112번. 이 간간이 어려운 문제 나와야지 또 정신 바짝 차리죠. 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단어가 여기서 정답이 되네요. Five distinct business unit. 개별적인 distinct, distinctive하고 distinct가 또 다르죠. 별개의 다른 이런 뜻이고 distinctive four season 그러면 확실한 사계절이 있다. 그럴 때 distinctive를 씁니다. 자, distinct business unit가 별개의 unit. 이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각각 사업체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것이 M이라는 회사 내에 있다는 얘기네. 자, 이게 공간, 장소의 개념의 내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as for은 두 개짜리 단어 좀 헷갈리세요? 이 about하고 똑같아요. about. 자, 이런 것도 as of도 헷갈리죠. as of는 시간 명사를 붙여서 뭐뭐 부로 일자로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 부로 일자로 부로. 자, between 다 아시죠?
얘는 A and B가 오던가 아니면 복수명사가 오던가 해서 붙여가지고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다 와야 되니까 어법적으로 안 됩니다. 113번. 자, 이게 어렵죠? 여러분, 어휘, 감이 이게 좀 많이 사용을 안 해서 뭐지 그랬을 텐데 null and void를 그냥 묶어서 이렇게 외우세요. null and void가 무효라는 뜻이에요. 무효. 뭐 현금 수표 쓸 땐 void 있으면 무효. 그 수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void가 되면 얘도 돼야 돼요. 얘는 동반 탈락. 자, idle. 자, 이게 좀 어려웠죠? 얘는 사용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이제 이거 스페어는 뭐 여분이라는 뜻으로 잘 알겠고요. It is for that 이하가 중요합니다. Machine on the assembly remain idle for long. 자, 그래서 no가 주어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센 느낌이에요. 동사에 우리는 붙여서 해석을 하지만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즉 기계를 돌려야지만 rusty, 녹이 안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14번. 자, 더가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 정관사, 이런 거에 다 관심이 들어가는 고급자들은 DTL이라는 거에 자꾸 이제 손길이 가는데, 저도 아직까지 더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더를 꼭 수반하는 건 답이 D예요. 물론 이제 upcoming이, 시간을 뒤에 붙일 때, 자, 그래서 upcoming이 보통 불특정 시간하고 좀 자주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upcoming future 같은 거. 앞으로 있을 미래, upcoming year. 당연히 내년은 올 내년이죠. 막는다고 안 오죠.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됐다고 이제 덜을 붙이는 거는 upcoming 때문이 아니라 upcoming event. 언급이 됐으니까 그 이벤트.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더가 특정이니까 앞에 덜을 쓴 거지 upcoming 때문에 덜을 쓴 거 아닙니다. 자, 이 following은요. 덜을 꼭 써야 돼. 형용사일 때. 안 쓰면 못 써요. The following Friday.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것도 좀 여러분들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요. Wednesday 아침에 배송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the following afternoon에 배송이 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독해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배송이 무슨 요일날 될까요? 그게 수요일 오후냐 목요일 오후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뭐겠어요? 아침에 안 왔다 그러면 돌아오는 오후라는 거 그 다음날 오후예요. Wednesday 다음날의 오후. 돌아옴의 오후는 그 언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짐은 같은 날로 얘기를 하지 않죠. 이렇게는 같은 날 얘기하려면 this afternoon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오늘 아침에 this afternoon 그 같은 날에서 움직이니까 this, tonight 이렇게 the afternoon이 the following을 붙여가지고 이게 목요일날 오후에 배송이 된다? 자, 이런 게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제 기억에 하나 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정리를 제가 했었는데요. later은 불특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or을 쓴다 그랬죠, 제가. a later time 또 뭐 있었어요? subsequent. 자, 여러분 subsequent는 이어지는 얘는 덜을 안 쓰고도 특정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자, next는 둘 다 돼요. 덜을 쓰면 특정이고, 덜을 안 쓰고 next 그러면 불특정이고. 특정이고. 자, 그 다음에 following이 반드시 덜을 쓰면서 얘는 특정을 나타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우리 예전에 풀었던 기출문제. 첫 번째, the first year은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 다음에 이어지는 연도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이랬어요. 더가 없었어, 더가. 더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만약에 2015년에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를 언급하고 싶었었던 문맥이었습니다. 자, next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llowed로 제가 기억해요. 이건 조금 난이도 떨어뜨린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어려웠을 거고, later. 자, subsequent. 이렇게, 네 개를 다 준다면, 정답은 subsequent 밖에 없어요. 덜 쓰지 않고도 이어짐이라는 의미 자체 내에서 특정을 의미하니까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했고요. 115번 동사의 어휘 문제 marketing plan 자 여기서 help 좀 잡으셔야 돼요. 자 얘가 어법적으로 목적어 수반 동사 원형 수반이죠. next month workshop이 be indicated 투부정사하는 의도가 있는데 도와주는 거고요. 중소기업 오너들이 their marketing plan을 어떻게 하도록 돕겠어요. develop, 개선, 개발. 자, C 정답이죠. proceed는 얘는 진행되다.
나아가다, 진행, 자동사, 자동사. 자, 여기서 명사를 직접 수반 못 합니다. 자, remark는, 주목하다 있고요. 소견을 얘기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persuade는 사람만 뒤에 붙이죠. 누구를 투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자, 116번 갈게요. large라는 형용사를 앞에 놓을 수 있는, 이 형사 앞에 놓여줄 수 있는 품사만 생각한다면, increasing과 increasingly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increasing이면,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명사로 가는 관계고요. 자, 부사가 오면, 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명사로 오는 관계고. 자, 이건 해석까지 가야 되는데요. increasing number이 아니라 increasingly large number이에요. 자, 점점 더 많은 그런 게스트들이 make their hotel reservation online rather than by telephone. 전화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ncreasingly large를 수식하는 그런 부형명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 부사, PP, 명사. 요거와 두 번째는요, 수적인 거, 양적인 거. 제가 이거 고난이도 풀때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수적인 거, 양적인 거에 형용사가 뒤에 붙으면 부사가 정답이 되는 게, 출제가 됐던 게, 이런 거.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가 fewer, complaint. 얘는 수적이죠. 훨씬 더 적은 불만 사항을 받게 됐고, 또 more revenue. 더 많은 총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거. 자, 이러면 이제 subsequent, significant와 substantially 오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single, largest sale. 자, 이게 정답이 됐는데, singly가 쏠. 유일하게. 자, 여러분, 유일하게. 자, 싱글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싱글리는 따로따로로 해석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얘는 개별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separately랑 동격이에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separately. 자, 그럼 따로따로 가장 큰 판매를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의 가장 큰 판매를 보인다. 이렇게 답이 됐던 거 요거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D가 어디 갔나? 여러분, 문제지에 D가 없어요? D가 없네. 자, 괜찮아. 답은 있네요. D 없어도. 전치사,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전치사 뒤에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그래서 in which. 자, B밖에 될거 없어요. 해석 좀 어려우셨어요? 해석해 드릴게요. The city council, 시의회가 offer, 제공해 드립니다. And Brownworth, somebody something, 사용식입니다. 기업가에게 a flexible tax rate. 좀 유동성 있는 세금률을, 자, 얘가 분사구문이야. making m이라는 곳을 여기서도 오형식 보입니다. aggressive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자, 이 시리에서 뭘 한다는 얘기겠어요. in which, 자, 그 다음에 day, can 같은 거, start a new business. 자, 이거를 구로 줄인 거야. In which to store 이렇게. 자, 118번. 오케이. 자, 샌드를 갖고 형태 변형을 해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다 적용이 뒤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Everyone registers for. 자, 우리 사강 했으니까 얘 뭐야? 몇 번에 뭐 형용사 구죠. 수식하는. 건너뛰면 everyone a letter. 자, 사형식의 수동태. be 사형식의 PP. 그다음에 뒤에는 공급물 이렇게 온 거예요. 앞에는 수령이. 그래서 last week가 있으니까 과거여서 과거를 놓고 갔을 텐데 D냐 A냐 고민했어요? 과거 진행을 할까요? 뭐 현장 점검도 아닌데 검증인가요? was sent. 자, A가 정답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태의 뒤에 명사 존재하는 건 사형식과 오형식이 가능한 유일한 두 가지 문장이 됩니다. 119번. 자, 20번까지 하면 이제 3분의 2 한 거죠. 네. every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every는 week를 바로 붙이지 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정답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부정형사가 지난 시험에 나와서 이게 관련된 게 나올까 안 나올까는 좀 모르겠지만 other 조심하세요. other. 자, other이 가산을 붙일 때는 반드시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온다는 거. 그다음에 the other은 얘가 명사죠. 그죠? 특정의 의미와 단수. 네, others, 이것도 명사죠. 얘는 덕 없으니까 불특정과 복수, 이렇게. 그래서 other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미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품사와 특수냐,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단복수냐, 이런 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120번. 오케이. 자, explain이라는 동사에 있어서 설명하다. 뒤에가 절이 왔네요. 2절 생략되는 절, 안 되는 절. 생략이 안 되는 절. 절 정체 먼저 밝히기. 자, 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무슨 문장 보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완인지 불인지 보기예요. 그러면 문제 거의 다 풀 수가 있다고 제가 명사절 접속사, 우리 짝수달 들은 분들은 15강에 있습니다. 제 동영상 강의 유튜브에 15강 보시면 이거 설명 다 있어요. employee handbook. 설명하는데 뒤에가 뭐가 왔죠? New employee need to know regarding. 자,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네요. 그죠? Know what. 뭐가 없잖아요. Regarding.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자, what가 정답이에요. What. What do you know? 그러지, which do you know?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자, 21번. 자, 비교급에서 이제 출제가 하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나올 때가 좀 됐는데. of the 복수 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이거 외우세요. 네. 아니면 이제 주어, 동사, 최상급, of the 복수 명사. 이렇게 하든가. 자, 주어, 동사, 비교급이 들어갈 때는요. of the to 복수 명사. 일 때는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는 비교급을 써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기타 관용구. 지난번에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은데, rather than 있고요. much less. 자, 우리가 얘를 4강에서 배웠죠. much less.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앞에 쉼표를 찍는 특징이 있고, 여기 품사가 동사가 오면 여기도 동사가 와요. 이 동사 못합니다. 이 동사 말할 것도 없이. 이 명사 아니에요. 이 명사를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all the applicants for, 자, 주어 동사 최상급. 전치사가 앞으로 of가 나오는 게 조금 드물지만, 얘가 가능하고, 얘를 어몽으로 고쳐도 괜찮아요. 22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one survey, 하나의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따르자면 하와이가 destination, top destination, vacation destination, 도착지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휴양지 다. 자, elect는 3형식 타동사예요. 선출하다, 봤다. 자, 여기 3형식. appear은 2형식인데 지금 2형식이 C, D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다, 주관석이 있죠. 보이다. 자, 그 다음에 remain이 남다이다. 비동사 취급동사. 자, 이거는 주관적으로 보일 수가 없죠. survey니까 객관적으로 그것도 연속 4년을 계속 최고의 휴양지 다라고 세게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D가 답이에요. 23번. 자, 명사 어휘 문제인데 어려웠죠. 자, 여러분 이거 빠지면 direction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는 능동으로 좀 바꿔서 거꾸로 보자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follow direction 너무 좋죠. 근데 얘 때문에 이제 답이 바뀌죠. 순식간에. step, 단계에 뭐가 따라줘야 될까요? 순서죠. 순서, sequence. 자, C가 정답이에요. 24번. 다이어죠. 여러분 명사, 교재 5강 보시면 거기 다이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명사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specialization. 자, 이걸로 했죠. 닥터리 뭐 어디 전문성을 가지다. 근데 이제 specialization 이게 전문화라는 뜻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동작에 대한 전문화는 안 되고요. 자, 역시 뭐가 내용을 잡아줘요. 예. because of가 내용 정리 다 해주잖아요. budget 예산 삭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한을 가지다 합니다. reservation 예약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제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25번.
자, 이거는 어가 있다라는 게 make의 목적어가 여기 들어가 명사가 아니고요. product가 목적어예요. product 제품을 만드는데 얘가 그럼 얘를 수식한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되게 많죠. a number of, many의 동격. the a variety of. 자, 이거는 various의 동격. the an array of. 자, 이게 다수의란 뜻이에요. 다수의. 목수명사를 붙입니다. the a selection of. A collection of 이런 것도 많고요. 자, 여기에 수식한 형용사가 뭐가 있죠? Wide, 뭐 broad, 폭넓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답이 an array of 다수의 외우세요. B 126. 자, 이것도 제가 아마 자타동사를 풀었을 때 설명을 다 덧붙였던 거 기억하는데요. 타이틀이 목적어예요. H라는 사람이 타이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어스미 뜻이 뭐가 있죠? 추측하다 있고, 또, 떠맡다, 인수받다 있고요. 자, 언더테이크도 떠맡다 있지만, 얘는 뭐만 받을 수 있다고요? 일, 업무만 받을 수 있다, 업무. 업무만. 자, 얘는 모두 받고, 모두 받아요. 직함도 받고, 업무도 받죠. 그래서 타이틀이 결정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어렵다라는 건 어휘가 암기가 안돼 있어서, 역시. 자, 127번. 암기만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걸. 어휘를 자꾸 안 해놓으면 안 되죠. 언어인데. 자, 127번 갑니다. 자, 요거는 부사의 문제인데요. 일단 해석으로 접근하면 될게 많죠. Much loud, quite loud. 자, 이두 개가 다 끌림이 생기는데, well도 상당히, 상당히, 얘도 상당히. 자, 이거는 비교급 수식하는 수식 부사입니다. even하고 much가 비교급을 붙여야 돼요. 자, 이 상당히는 주로란 말 줍니다. 주로. 분사를 수식하기 좋아요. well qualified. 꽤 자격을 갖추다. 자, 이 상당히는 일반 형용사 수식 좋아요. loud가 뭐예요? quite loud 그러지, well loud 그러지 않습니다. 자, 28번. 정답이, C예요. 자, 128번. 이거는, 관용구. 자, 여러분 한번 풀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have yet to 부정사. 자, 이게 haven't pp yet. 이런 동격이죠. 자, be yet to 부정사. 이것도 아직까지 동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정도가, 이 사람이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의 정도가 Petrochemical Research Division 석유화학 연구부서에 결정되지 않아 있다. 이에요. 자, 29번입니다. yet가 얼마 전에 최상급하고 같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죠? 최상급하고 yet가 여지까지로. 자, 이게 이렇게도 나왔었네요. 여지까지 가장 뭐뭐하다. exciting한 소설이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자, 129번. 여러분, 2017년 문제, 고난이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비동사 뒤에 들어간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요. 자, 이 뒤에 게 글씨가 좀 끊어져 보이네요. 네. 두개 남아있고, 여러분, 문제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가죠. 자, he or she must also be using spreadsheet에 있어서.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내리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spreadsheet의 사용에 있어서 능숙해야 된답니다. proficient, 능숙한. operational, 운영 중인. questionable, 의심의 여지가 있는. technical, 자, 이걸로 했어요? 이건 안 돼요. 사람. technical, something, something technical. 이렇게 좀잘안 쓰고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능숙한. A, 130번입니다. 아. 자, 여러분, B로 틀렸죠? 그죠? 얘가 이걸로 보여서. rapidly가 보여서.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사입니다. 자, 이 rapidly면 좋았지만 rigidly가 엄격하게, 엄격하게. 앞인 셀이 엄격하게 말이 안 되죠. 빠르게 이걸로 잘못 보이면 안 되고. 자, frequently가 빈도가 높다 보니까 주로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sales of F industry tractor. 자, 이게 이름이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트럭을 tractor라 그러죠. 이거의 판매가 during the autumn harvest season, 수확기 철에는 주로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기타 제가 언급을 안한 문법을 좀 얘기하자면, 도치 있어, 도치. 예. hardly나 뭐 seldom 같은 게 앞으로 올 때는 동사하고 주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온리도치가 얼마 전에 출제돼서 또 출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전치사구나, 부사절이 오고, 부사구나 오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정법 우리가 안 다뤘었어요.
자, 시제 싸움이다 그랬고요. 가정법에 과거 완료가 출제 빈도가 그나마 높아요. 우드쿠드 해브 피피 이렇게. 자, 만약에 뒤에가 바이 나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드 동사 원형 혼합 가정법 동사 원형 동원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좀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비교급 했고 부사절 접속사 관련된 거 양보는 뭐 거의 매달이 출제돼서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양보에 직접적 관련성 있는 문제는 좀 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어휘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 대명사 쪽에 대한 언급이 여긴 없었는데요. 대명사가 격을 묻는 문제 그런 거 이제 하나 정도는 좀 나올 예상이 됩니다. 상관 접속사 자 여러분 either 그러면은 뭐가 뒤에 오죠? A or B neither 그러면 nor이 오고 not A 그럼 but B 이렇게 오고 이건 B입니다. 그러나 A는 아니에요. 이렇게 오던가.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법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이 십자가 모양이 있다 그래서 행운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일 제가 시험 끝나고 후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같은 날에 바로 확인해야지 기억에 남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